제가 월계수양복점 오, 선사들이라는 맞아요. 작품을 하고서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방송 보고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너무 덕분에 행복해요. 사람이 덕분에.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원세영이란 그게. 사람이 좋은 예.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고 그런 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피 좋겠다. 바이러스. 그래서 내 직업은 너무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다.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하나 생긴 아, 그런 시기가 예, 그때였어요. 신인상 이세영 축하드립니다. 이세영 그 마음이 통한 건지 이세영 씨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데뷔 19년 만에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살릴 수 있는 화제였어? 아니야! 살릴 수 없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살릴 수가! 그 기세를 몰아 그녀의 연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 깊어지고 진해졌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신인상에서 우수상을 받는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연기 경력이 길다 보니 함께 호흡을 맞춘 상대 배우도 참 좋을 많아요. 수도 그래도 있네. 잘생긴 남자 배우분들하고 연기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뭐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안 곤란합니다. 어느 분이랑 가장 좀 이렇게 잘 맞았어요? 남자 배우분은 유승우. 오, 가장 비선율 배고야, 원래 아마. 저랑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워낙 성격도 좋고 또 개그 코드도 유머 코드도 잘 맞는 것 유승호 씨가 또 이제 같아요. 예. 많이 웃겨요, 평소에? 아니요, 제가 많이 웃겨요. 그런 유승호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그거는 아니고요. 안 걸려도 돼. 예. 저는 좀 뇌생남? 뇌생남? 좀 예민한 구석도 있고 또 섬세하고 예민가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꼼꼼하게 포장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섹시한 남자가 아유 마지막까지 이세영 씨참 매력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제가 우리 세영 씨를 위해서 아예 고민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 응원송이에요. 제목은 이세영 많은 스타들이 문제없어.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세영 위엔 꿈이 있고 이세영 뒤엔 팬이 있고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많이 견디고 이겨냈지 어떤 배역도 문제없지 이세영 문제없어 이세영 씨 앞으로도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세요.